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넥슨에서 새로 개발 중인 한국식 타르코프? 저는 이런 게임 근데 처음 하거든요? 예전에 트레일러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알파 버전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쓰는 게 낫겠지? 다행히도 제 닉네임은 제가 가져갈 수 있네요. 일단 설정을 어디서 바꾸죠? 아세티 한국어. 나 지금 걱정되네. 이런 게임 처음인데. 보관함. 뭔가 보이는 화면은 배틀그라운드 느낌 나네요. 침대 있고 선착장. 전 세계가 좀비 사태로 멸망했습니다. 서울의 안전지대 낙원에 합류한 당신은 자원을 구해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계는 고장난 것 같고. 컴퓨터 완전 옛날 거다. 신발 컨버스에다가. 뭔가 상표 이런 거는 없겠지, 여기서? 막걸리인가, 이거? 약간 막걸리처럼 생겼는데? 자, 튜토리얼을 하러 가볼까요? 오. 감도는 지금 나쁘지 않네. 아, 이렇게 클릭해서도 바꿀 수도 있네. 그냥도 움직이는, 아니네? 클릭은 상관없나? 쉬프트는 당연히 달리기일 테고. 점프. 아, 꾹 누르는 거구나. 아이템, 목장갑. 와, 목장갑 디테일 봐봐요, 여러분. 목장갑 디테일 보세요. 이야, 디테일 좋은데? 장갑을 착용해야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이런 데 올라가려면. 프레쉬 24. 24시간 편의점이군. 열기, 조용히 열기. 이게 조용히 하는 거? 그러면? 소리가 더 큰가 보다. 아이템 줍기. 악목. 오! 오, 소리. 오, 씨, 때리는 소리가 아주 엄청 크네. 잠깐만. 때리는 소리 엄청 큰데? 아, 이게, 아, 쉬프트 누르고 때려도 되고, 일단 그래픽은 너무 좋아요. 그래픽 되게 좋다. 오, 그래픽 좋아요, 그래픽 좋아요. 그러니까 텍스처 괜찮은데? 텍스처도 깔끔한 게 아주 좋아. 앉기. 좌측 보기. 아, 약간 건물,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구나. 배그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느낌이죠. 알트. 좀비주의, 암살하기. 오, 좀비다, 좀비. 뒤에서 F를 누르라고? 얘안 죽잖아. 여기서 안 죽이는 거 아닌가? 꽥! 죽어라! 오, 목을 꺾었어. 아, 징그러. 일어나. 꾹 누르면 올라가고요. 인정. 일단 다 들어. 벽돌도 들고. 투척 아이템. 빵. 오.
나본 거야? 위쪽으로? 오, 되게 멀리서도 소리 듣네. 유리 소리가 훨씬 크구나. 근데 내 발소리 듣고 또 움직이는 거 보면 발소리로도 아니 소리를 듣는 건가? 좀비도 따뜻한가요? 글쎄요. 연막탄이다. 아, 근데 나는 배틀그라운드를 해도 이런 걸잘안 써가지고 활용을 잘 못해. 음막탄 시야는 좀비의 시야를 가려줍니다. 아, 이렇게 4번을 누르면 바뀌네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가면은 중간에. 잠깐만. 잠깐만. 저로 가. 연막탄 다 써놨는데 어떡하지? 연막탄 다 썼는데? 목장갑이 버려져 있네. 이렇게 다녀야 되나 봐. 일단은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긴 해야 되나 보다. 잠깐만.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어머. 미친. 뛰어오는 거 개무서워. 야, 뛰어오는 거 너무 무섭잖아. 청테이프, 비닐? 이건 뭐지? 자, 제작 가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비닐이랑 청테이프는 필수 아이템인가 보다. 근데 뭘 만드는데? 뭘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제작대. 오, 방어구. 아, 이렇게 있네. 미친 새끼! 저리가! 잠깐만. 아니, 이 새끼, 아, 깜짝 놀래라, 씨. 아, 지금 공부 중이잖아. 잠깐, 얘 어떻게 올라오냐? 뭐냐? 너 어떻게 올라오냐? 너 여기도 올라오냐? 여기는 못 올라오네. 아니, 튜토리얼이잖아. 자비가 없네. 가, 임마. 나 지금 장비 만들어야 돼. 장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걸 와서 때리네. 짧은 강목도 있네. 붕대. 헌옷 잡지책 측물. 잡지책이 중요하네. 비닐, 청테이프, 잡지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네요. 이걸로? 이거 만드는 모션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지금 잡지책이 없으니까 방어구만 만들면 되나? 와, 일로 와. 야, 에이미, 잠깐만. 잘 싸우는데. 그치. 근데 얘는 언제까지 때려야지? 막 묻는 건 없어? 으쨔! 그렇지, 됐다. 아, 손전등은 이렇게.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네. 조심하세요. 다른 생존자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 숨어 있다. 죽어라, 임마! 쫓아온다. 아, 유리 너머로 할수 있다.
돌진은 여러 좀비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구나. 어, 올라가, 올라가. 몇 마리야? 오! 깜짝이야, 씨. 한 마리, 한 마리. 전력 질주.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한데? 어, 리볼버. 오, 여기서 총 쓰는 법도 알려주네. 총. 조준. 어? 장전, 장전. 아, 장전을 안 했네. 조준! 오! 미친. 소리 엄청 커. 조준 안 하고 쓰면 어떻게 되지? 맞았나? 조준 안 하고 쓰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 맞냐? 어, 가슴팍. 아, 쏴도 되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네.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마리네. 여기 뚫고는 안 되나봐. 탐색 중 사망 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탈출을 우선시하세요. 어, 탈출구는 이렇게 생겼나봐요. 와, 탈출구도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와, 고개 돌리면은, 고개 돌리면은 풀려. 이거 누가 뒤통수 후려치면 어떡해? 어, 이렇게 오래 걸리면 뒤에서 누가 때리면 어떡해? 걱정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불법 체류자라고 써져 있어. 등급이 불법 체류자네. 나 불법 체류자구나. 그러면 선착장 옷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시민관리센터 상인연합회. 이건 뭐지? 뭔가 약간 아이템 같은 거 얻는 건가? 시민 등급 상향 신청. 세금을 납부하고 시민 등급을 올리시겠습니까? 이거 시민 등급 올리면 뭐가 좋은 거지? 이건 돈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캐쉬 같은데? 아, 게임 속 재화를 모아서요? 특별 체류자, 일반 거주자, 특별 거주자. 아, 임시 체류자. 아, 그러면은 여기 갈, 여기 가까이 갈수록 더 좋은 아이템이랑 더 센 좀비들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난이도 같은 건가요? 상인연합회. 오, 근접 무기를 만들어 판다. 방어용품 판매자, 여의도의 유일한 약사, 총포상, 의류상, 연막탄, 철물점 주인, 무기상. 오, 되게 많다. 총포상, 방어공, 간전, 각종 안전용품을 다루는. 편의점 점주도 있네. 일단 해볼까요? 도시는 이렇게 생겼고. 낙원상가에서. 홈, 여의도가 내 집이고, 낙원상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갈수록 저 위원회인가 모시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어허. 해볼까요? 아, 어, 긴장돼. 난 사람이랑 하는 게임만 하면 긴장돼서. 배틀그라운드도 진짜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반 시작에 많이 어두울 수 있어요. 수단을 가리지 말고 자원을 수집해라. 아, 이거 솔로는 솔로끼리 큐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내 탈출구까진 가야 되겠네. 근처에는 없겠지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가방. 와.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가방류. 자동차 같은데도 좀비 있다 저기. 넘어서 편의점이다. 저쪽으로 갈까? 독성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현장 점검은 뭐지? 아, 마이 갓! 어떡하냐, 차! 좀비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헌 옷. 소울트 피가 뭐지? 능력 인병 줄수 있는 건다 주워. 해지 조끼 난 총테이프 전선 모드 할까? 10인 등급을 올려야 제작 기술도 늘어나? 뭘할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불법 체류자는 할수 있는 게뭐 거의 없네요. 직물 고철. 금방금방 봐야 돼. 잡지체. 붕대가 제일 필요하다. 딱 보니까 붕대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은근히 쓰레기통도 괜찮은데? 발생 진원지? 저기에 가지 말라는 건가? 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도망을 가는 거겠지? 사람인 줄 알았네, 씨. 뭐지? 잠깐만. 아닌데, 옷이, 뭐지? 이거, 여기 사람 있었나? 여기 근처에 사람 있어. 오, 쉣. 다 열어봤어. 벌써 사람을 만난다고? 불 켜고 다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쓰레기통은 좀 무시하고 다니는 스타일인가 보네. 혹시 깜짝이야. 쓰레기통에 은근히 쓸만한 거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오, 여기 쓰레기통 열었다. 뭔지 모르니까 현장 점검 가보고 싶은데. 가면 사람 만날 것 같아. 좀비는 일단요, 일단 좀비는 눈이 빛나서 그나마 보이는데, 와, 뭐야, 이거 다 열었네. 아, 장갑이 없어서 못 올라가네. 어! 어떻게 기다려? 잠시만 지나갈게요. 들켰네, 들켰네, 들켰어, 이 자식이. 아우, 씨, 들켜버렸네. 꺼져, 이 자식. 아, 이거 초록색이 피인가 봐. 어, 야, 도망가자, 씨. 어, 붕대다. 나이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좀비랑 싸우다가 붕대는 못본것 같아. 붕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붕대 어떻게 쓰지?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야, 붕대 피 차는 거 봐! 이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붕대! 아, 그래도 조금씩 차네. 어, 됐다. 눈을 부셨네. 두 개면 되려나? 피닉스. 청테이프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거 파밍은 안 하고 누가 이렇게 파밍을 허술하게 하고 간 거지? 금고 열쇠 개인 응급 키트 뭐야 뭐야? 아니 여기 비닐도 있는데? 어디야? 정체 중입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일단 방어구 하나 만들자. 가스 점검 아줌마가 잡지책이시다. 아, 나무 좀. 오. 아니 이것도 시민 등급으로 올려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막 만드는 것도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아이템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되잖아, 집에. 굳이 이런 데서 만들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응.
병 같은 것도 많이 주워놓는 게 낫겠지? 오, 샤브샤브 칼국수. 요양병원. 이거. 오 마이 갓.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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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 와, 이 미친 새끼. 새끼 소리를. 오, 오, 막 토해. 뭐야, 쟤. 뭔데? 오, 막뭘 토하는데? 뭐 하는 놈이야? 일단 도망을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오, 막 소리를. 오,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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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잠시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아, 온다. 온다. 넌 패자. 스태미너도 있네. 어우 씨. 오, 야, 잠깐만, 옆에도 있는데? 옆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어우 씨. 아, 손에 땀이. 근데 시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오, 많은데? 거리는 멀어서. 아, 저 안쪽에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슬슬 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 뭔가 천쪼가리는 좀꽤 얻어서. 목재 대박 목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 하나만 더 얻으면 가볼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거 하나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구급차 열쇠도 필요하구나. 매칭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이게 뭐지? 아, 벽돌이네. 아, 지나간 흔적. 사람이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닌가 보군. 어우! 미친. 뭐 하는 짓이야. 안녕하십니까? 혹시 뭐 없나요? 그냥 갈게요. 깜짝 놀래라. 뭔가 차를 열수 있는. 파밍도 뭔가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현장 점검이 뭔지 모르니까. 뭐야, 여기? 대박. 아니,
이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오, 좋았어. 두 번째 무기. 악목을 써보자. 아, 퀘스트예요? 뭔가 아이템은 없어 보이죠? 누가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나가서 이쪽. 이쪽인가? 아, 완전 이쪽이네.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나. 아, 남의 거 먹으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죽이고. 공용 탈출구. 공용 탈출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현장 점검 궁금하니까 저기 가야겠다.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된다며. 많이 모은 건가? 지금 모은 것도? 가지고 그냥 갈까요? 사람 만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모으긴 했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한해선 진짜 많이 모은 거거든요. 나 탈출구 저긴데. 너 혼자야? 지나갈게요. 앞에 있는 거 먹고 싶은데. 두 개나 있어서 먹고 싶은데. 잠깐만.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아, 잘못 던졌어. 아, 잠시. 와, 잠깐만, 두 마리야? 아, 미친. 아, 살려주세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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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그럼 내가 내려가.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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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 파밍 포기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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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야야야, 야, 뒤지겠다, 뒤지겠어. 이거 어떻게 먹지? 아, 됐어. 아, 이거 들어. 어이구, 튜토리얼 하고 온 거예요. 어, 내 탈출구 어디야? 가고 싶은데. 어, 너무 많아. 맞지? 가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밀어내는 거구나. 달려, 달려. 내 탈출구까지. 달리면 개소낸데? 잠깐만, 쟤들 다 끌고 오면 나 탈출구를 못 가는데? 조절하네. 아! 진짜! 미친, 졸라 많아! 아!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잠깐만!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좋다. 나 나갈게요. 에. 아, 깜짝 놀래라, 씨. 아, 야, 어떡하냐! 아, 나 뒤집어. 잠깐만. 어떡하지? 그치. 나 그것도 없는데. 저 탈출구 어떻게 가지? 와, 큰일 났다. 나 탈출을 못 간다.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아, 씨. 어떡하지? 내 개인 탈출구로 못 가는데? 범위가 저래서? 에이, 엄마, 어떡해. 어떡해요, 나. 욕심부리다, 못 가. 어떡하냐. 1템도 없어서 저기 못 가는데. 거기 아까 거기잖아.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암살이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까 했던 게 이거구나. 나 어떡하지? 아까 이건 뭐야? 포만감.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어. 아, 체력은 가득 찼니? 이게 체력이 찬 거야? 뭐지? 체력이 뭐야? 저 하얀 초록색은 뭐예요? 먹으려고 하니까 체력이 찼다는데? 뭐지? 저게 피가 아닌가? 응용 탈출구.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것뿐이야. 가서, 저기 가서 뒤지든 말든 일단 가야 돼요. 아우, 야, 아, 가뜩이나 피도 없는데. 아, 미쳤네. 큰일 났다. 나 저기 앞에서 대기 까는 사람이 있다던데. 와, 걸어 다니는 가방이 갑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 근데 이미 웬만한 사람들 다 나가지 않았을까? 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갈걸. 아, 나 그냥 나갈걸. 욕심 때문에 죽었어. 그냥 나갈걸. 이게 뭐야? 첫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감독관이 조용히 날 부른다. 나를 보니 이미 죽은 동생이 생각난다며 내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호의를 거절할 이유도 없거니와 말할 때 감독관의 눈빛이 측은해서 거절하기도 미안해진다. 돈이 없는데? 아, 돈을 주는 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받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미친. 아, 내 아이템! 어, 잠깐만. 돈 이 정도면 나 시민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민으로 올라가는 게 낫나? 취소, 취소. 취소가 안 되는데? 어씨. 잘못 눌렀어요. 취소가 안 돼! 일단 그냥 가야겠네요.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아, 많이 주웠는데. 괜찮은 것도 꽤 많이 주웠는데. 힐템 빼고. 뭐 만들 수 있는 거 많이 주웠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몇 분까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맵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아이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어렵네. 미션이 Q. 이런 리어카에도 뭐 있나? 일단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 시작할 때. 아, 지금 만들지 말까? 근데 시작할 때 무기가 없어. 아예 그냥 죽어서 다 잃어버린 거야? 아, 무기를 만들어야 되네. 아, 미친. 그냥 처음에 주려고 처음에 줬던 무기도 다 잃어버린 거네.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바로 옆이네. 아, 여기가 제일 좋았는데. 나 처음에 나올 때 자리 되게 좋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나오니까 많이 있네. 뒷골목으로 다니자. 잡지책. 쓰레기통이 제일 좋아 보임. 솔직히 쓰레기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초록색이랑 차이가 뭐지? 아까는 피가 차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HP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포만감이에요? 뭐가 포만감이에요? 조그만하게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 좀비를 전달해 드립니다. 좀비 데리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저도 도망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초보라. 근데 저 사람 지금 손에 무기가 없어. 저 사람 지금 손에 무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저 사람 내 손에 무기를 보고 뒷걸음질 친것 같아.
여기 인게임 보이스 안 되나? 여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저거? 아, 악기상가 쪽으로 나가서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 소리 들린다? 일단 들고. 아씨, 앞모습이라. 빨리 뒤집어 가자. 오! 아까 그분 좀비랑 싸우다가 차 때렸나 보다. 나까지 좀비가 쫓아오는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니, 왜 그걸 건드리셔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네. 잠깐만. 아, 저쪽으로 가자. 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씨. 뭔 소리야? 저분 저기 있다. 아니 미친. 아니 주변에 있는 좀비 다 끌어모으시네 저분. 미치겠네. 난 소리도 안 내는데 좀비가 왜 다 따라오는 거야. 저분 저 주변에 있는 좀비는 다 회수하고 가시네. 부동산 한번 들어가 봐. 여기 아까 내가 뒤졌던 데 아닌가? 아, 뒤졌던 데구나. 내가 처음에 나와서. 여긴 제가 처음에 태어났던 곳. 오, 쟤 어디 갔냐? 오, 이 가운데 사람 너무 많아. 맞는다, 한대 맞는다.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나 보다. 아우씨, 문 앞에 있냐? 아, 나 정말. 대체 정말. 그러네, 좀. 문 앞에 있는 건좀 아니지 않나. 좀 뒤돌아 있으니까 죽일 각이 나온다. 가자.
가난해. 아까는 부자였는데. 가난해. 너무 가난해요. 아까는 정말 괜찮았는데. 근데 끄고 다녀야 되겠다. 끄고 다니, 그분도 쓰그리고 다니고, 나도 쓰그리고 다니는데. 뭔가 필요할 때만 끼고, 뭐지? 지한가? 여기 왠지 쓰레기통 같은 거좀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무조건 건물 들어가야 된다고요? 죽냐? 피할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여긴 병원이니까 가져갈 게좀 있지 않을까? 오,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스키 장갑은 뭐지? 이제 갈까? 아니, 저 녀석들 왜 이러지? 어째서? 어째서? 왜 그래? 아니, 소리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보여도 걘.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가서 다음에 오자. 나는 강목 하나만 있는 걸로도 만족해. 처음에 나무 두개 얻은 게 어디야? 라고 얘기했지만, 오, 짧은 강목. 바닥에 있네. 나무 얻는 건 나름 이득인데. 청테이프를 얻지 못하는 게좀 슬픈데. 개인 탈출구 가자. 여긴 못 가냐? 아씨.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알로 나갈까? 걔랑 싸울 생각하고, 오! 두 명인 것 같거든. 아니네. 한 마리야? 아, 던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로 나가야지, 금방 가는데. 아, 그냥 암살할 걸. 암살해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깡깡거리는 소리. 200m도 왜 이렇게 먼거 같지? 200m 너무 멀어요. 그냥 가는 김에 죽이고 가자. 200m도 너무 멀어. 헌옷은 근데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쟤는 내가 이거 넘어가면 바로 알 텐데. 어떻게 열었네? 와, 구급차 열쇠를 어디서 구해서 이걸 열었지? 헉, 너무 많은데. 구급차 열쇠를 구했어. 대박이네. 여기 탈출구인가? 아니네? 누구 사람인데? 사람이 죽어 있는데? 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와,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냥 다 때리네. 와. 와, 저 사람. 저런 건 진짜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기다렸다가 때리는 거 아니야? 난 개인 탈출구를 찾으러 갈라 했는데. 아씨, 미친. 와. 그냥 저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구나. 누구 탈출구이든 저기서 그냥 기다리는 건가 보네. 이러면 근데 이것도 뭐야? 두 번째 탐사를 어찌어찌 마치고 돌아오니 그간의 활동상을 감안한 지급품이라며 위원회에서 소모품과 장비를 주겠다고 한다. 이것도 뭐 주는 거네. 포만감을 없애는 게 좋다고요? 포만감은 어떻게 없애지? 나갈 때 빈털터리로 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시민 등급 올리자. 임시 체류자. 아, 이거 원래 할수 있었던 거. 등급 심사비. 통조림? 난 먹을 게 없는데? 저 아무것도, 뭐 있네? 기본적으로 뭐준거 있구나.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채우는 거야? 아니면 갖고 나가서 게임할 때 먹는 건가? 포만감이 20. 지금 40 모자라니까 2개. 이거 2개면 되나? 아,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이걸 다 채워야 돼요? 채우는 건가? 와, 근데 이 게임 뭐 그러라고 만든 게임이긴 한데 진짜 못하는 사람은 게임 하기 싫겠다. 아니, 게임 하기 싫겠어 이거. 한 명은 봐주고 한 명은
죽고 막 이래야 그나마 낫겠네. 하나만 더 먹어.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다 채우고 나가야 되나? 근데 등급을 올리는 게 좋지도 않은 게, 그러면은 더 고인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그래요? 하나 더 먹을게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건가? 아, 올릴 수 있네. 일반 체류자까지 갈까요? 가보죠. 돈 줬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겠네, 근데. 올라갈수록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퍼주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을 텐데. 안 올리는 게 지금으로선 유리할지도 모르는데. 인원 16명이네. 아, 방금 그냥 그거 할 걸. 안 올리고 다시 모으기라도 할 걸. 이거 괜히 올려가지고 16명으로 늘어났네. 더 빡세게 해야 되겠네요. 와,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뒤통수를 맞아본 결과 어느 정도 무기만 파밍하고, 방금 그 사람 근데 칼 들고 있었어. 나 공격할 때 칼로 찔렀어. 그렇다는 거는 칼을 만들 수 있는 등급이라는 건데. 아, 낮은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데. 그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존버하는 거. 그냥 만나서 싸우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존버하는 거 너무 치졸해서 게임 하기 싫을 것 같아. 솔직히. 존버는 좀. 존버하는 건 좀, 뭐 약간 특정 시간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거안 되나?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게임 못 해. 입문도 못 해. 게임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입문을 못 하겠다. 이런 식이면. 아이고. 가져갔나? 흰기는 어디다 쓰는 거지? 16명이나 있으니까 아까처럼 다닐 수가 없는데. 엄청 어둡다. 일부러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잘안 들키게 하려고. 뭐 번거지 모자 뭐야. 근데 진짜 한번더 뒤통수 당하면 게임 안할것 같긴 해. 아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진행이 안 되니까. 전 개인 탈출구로 가려고 했어요. 다만 다른 사람 개인 탈출구 옆에 숨어 있는 사람을 봤을 뿐이야. 난내 개인 탈출구를 가려고 했는걸?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랬을 뿐이야. 나는 공용으로 갈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가는 길이 그랬네. 몰랐어. 공용, 뭐야. 그래픽카드는 뭐야? 야, 이것만 있어도 나가도 되겠는데? 와, 다리 보호대. 알아서 찾으나? 오, 된다.
역시 문을 닫고 다녀야 돼. 공포 게임 할때 가지고 있던 버릇 잘 활용해야 된다니까? 할인이고 싶은데, 어, 무슨 전자제품이 이렇게 많냐? 금고다. 됐다. 이것만 열고 나가자. 금고다. 뭔 소리야? 언제부터 있었냐, 너? 아니, 미친. 왜 얘는 그거 안 떠, 왜? 얘는 왜 그게 안 뜨지? 암살이 왜안 뜨지? 근처에 사람 있다. 아, 그래요? 근데 난 무기가 없는 걸? 그래서 내 손에는 투척 무기가 들려 있는 건데. 나 봤다. 아, 여기 못 가네.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집에 보내줘요. 무기는 됐으니까 집에 갈게요. 어딜까? 가면 왠지 누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지금 내가 걸어다니는 고블린이라 이거. 집에 가고 싶은데. 야, 꼈는데? 야, 꼈어! 야, 이거 어떡해? 꼈는데? 야, 이거 꼈어. 어, 됐다. 아니, 이거 폐지를 줍더라도 집에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진짜. 봐봐, 아까 개인 탈출구랑 똑같은 길인데? 아까 나 뒤통수 맞은 길이잖아. 아닌가? 어, 여기 다른 사람 탈출구도 있네. 그 앞에 누가 있는 거 아니겠지? 뭐지 이거?
누구 시체지? 아, 누가 좀비를 잡고 안 털어갔네? 아니, 지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 탈출구가 진짜 많다. 내 탈출구 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야? 탈출구가 막 모여있네. 지금 솔직히 얼마 안 됐거든요, 시간이. 아씨, 들어가. 지금 나간 사람들 주변 옆에는 다이 좀비가 죽어 있는 거네. 아까 가는 길에 좀비 막 죽어 있었잖아. 아씨, 움직이지 마. 돈 들고 튀었다. 야, 야, 근데 폐지는 잘못 줍고 돈 들고 튀었는데 돈이 도움이 되나? 돈이 많이 도움이 되나? 아, 즉시 귀환하면 되나? 즉시 귀환. 이거 다 파는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파는 거지. CPU, 램도 파는 거지. 이런 자잘한 거, 이 비닐 이런 거 빼고. 목재. 기분은 일단 좋다. 이런 건 다, 잡지책은 필요하고. 비닐도 필요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에는 다 팔라고요? 돈을 모아야 돼서요? 어차피 이런 거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난못 구할 것 같아. 난못 구할 것 같은데. 이런 건다 팔자. 이렇게까진 팔자. 나 최소한 목재는 내가 무기로 들고 나가고 싶으니까. 아, 그래요? 점이 어디야? 어떻게 팔아요? 상인연합회. 아, 여기 있다.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기는구나. 붕대. 어우, 왜 이렇게 비싸? 완전 비싸다. 빡치는 게 이게 일회성이라는 거잖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초반에 준거 잃어버렸어. 이거 이렇게 팔면 되나? 누구한테 팔든 상관없는 거죠. 나 그래도 돈 이거 봐봐. 나 그래도 수학이 좋아. 나 10만 원 벌었어. 거의 뭐첫 파밍인데 10만 원 벌었어. 아, 근데 이러면 아까 나 제일 처음에 파밍했던 거 돈이 얼마야? 아, 그거는 약간 생존용품이 더 많았는데.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벌거벗은 채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적당한 것만. 무기 여기서 바로 어떻게 만들지? 만들고 가져가면 안 되나?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나 보네. 강목은 들고 다니자. 조끼는 일단 내비두고. 아, 이런 것도 그냥 빼고 갈까요?
아예 방어구 다 빼고 갈까? 근데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잃어버려도 문제 없어 보여. 지금 잃어버려도 문제 없어 보여, 이거. 이런 거 두 개는 잃어버려도 문제 없어 보이거든. 다시 갈게요. 근데 10만원이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 16명 만나는 것도 무서운데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16명도 진짜 무섭구만. 여기까지만. 다행이다. 그래도 이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10만원이 있어. 10만원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돈도 안 되는데 템칸 차지하는 거 버려야 된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안전하게 10만원은 갖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는 괜찮죠? 막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지? 좀비가 특별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에요? 좀비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것들만. 항상 나를 지키는 무기는 갖고 다녀야 돼. 홈테이프. 오, 좋아 보이는데? 뭐야? 오, 붕대. 돈! 일단 나랑은 멀어. 아, 개인 탈출구 왜 이렇게 멀어? 이거 미친. 개인 탈출구 왜 이렇게 멀어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멀어. 아, 이거 위층도 가자. 아까 보니까 건물을 아예 하나 통째로 터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아까 1층이었지? 뭐야? 아, 뭐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이 건물은 1층밖에 못 쓰는 건물이었군. 쓸모가 없는 건물이었어. 저 회수 의뢰라고 써진 곳에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난 최대한 저런 데나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런 거를. 아씨, 또 꼈어. 저기 장화가 있는데? 나이스. 와, 여길 어떻게 지나가지? 오 마이 갓. 소리를 들었니? 나 저거 봐야 되는데?
싸우자 그냥 무서워. 어두운 곳으로 사라지면 모르지 않을까? 저 상자 포기해 한 거 너무 아쉽다. 아, 상자 먹고 싶었는데. 저러니까 좀비를 저렇게 배치해놨겠지. 포기해. 싸게 포기해. 좋을 거 없다. 이제 어둠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누가 쫓아온 거야? 아니, 이런 미친놈이. 몰라. 그만 쫓아와! 거기 있는 좀비들과 한 몸이 되어라. 와, 계속 쫓아오는 거 봐. 그만 쫓아오라고. 너 할 거야, 하라고. 아니, 저 사람 잘하는 사람 같아. 난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도망쳤다. 나가야겠다. 일단 나가자. 아직 근처에 머물고 있으니까. 가자. 저 사람이 지금 아까 따라오면서 계속 봤던 게 이게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달리다가. 근데 사람 쫓아오는 거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긴가민가 한 거야, 지금. 달리다가.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쟤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나 봐. 아씨, 망했네. 좀비 여기 세 마리나 있는데? 와, 진짜 앞에까지 다 와서 이럴 순 없는데? 아, 사람이야, 미친! 아! 와, 칼이야, 칼!
와, 출혈. 내 출혈. 아우, 그냥 죽어야겠다. 에라이 씨. 근데 저 사람 날 죽을 수가 있나? 아, 나 이번에 돈좀 주었는데. 칼이라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칼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근데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면 이거 계속 손해 아니에요? 어차피 난 각목이라. 아, 아까랑 상태 똑같네. 무기가 잘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 아, 나 같은 쫄보는 이 게임 못 하겠다,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그니까, 타르코프는 총을 쏘니까, 원거리에서도 막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거리 공격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좀비가 있는 것도 더 어렵고, 생각보다 빡세네. 처음에 뒤에서 씩씩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사람이야. 좀비가 내는 소리는 아닐 테고 뒤돌아보니까 사람이네. 포만감을 채우고 가야 된다 했죠. 아 근데 나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 먹을 걸 사야 되는 건가? 근데 먹을 건안 파는데. 애초에 편의점도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죠. 침대는 뭐야? 아, 수면도 있구나. 수면 테스트, 아니, 수면도 있고, 이건 아직 안 열린 기능이네요. 빈몸으로 가볼까요, 그냥? 갖고 있는 거라곤 이거 하나. 죽을 때그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 벽돌이나 빈병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있나 보네. 계속 유지가 되나 봐요, 이건. 그런가 봐요. 저런 것들은 말 그대로 주워서 쓰는 건가 봐요. 이 게임 되게 진득하게 해야 되네. 성격 급하고 이러면 절대 못하겠다. 타르코프도 폐지 줍는 게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아, 진짜 열받는 게 아무것도 못 줍고 개인 탈출구를 가도 살까 말까 한데 게임이 너무 하드하네. 입문자들은 못하겠다. 원래 타르코프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이나 좀할줄 알지. 어, 뭐야, 씨. 그런 사람들이나 좀 할까봐 한데 나 같은 사람 못하겠는데? 아, 나도 빨리 먹고 튀고 싶은데, 방금 솔직히 많이 먹은 것도 없어.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 만나서 도망치기를 두 번을 하질 않나. 이런 느낌으로 공포게임 그냥 단편용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말가 여기 나가야 되네. 이 주변엔 사람 없겠다.
이거 보고 나서. 아, 이쪽은 못 나가네. 이대로 쭉 나가면 되겠다. 좀비는 그래도 죽이는 게 안전. 나는 이런 좀비들 옷이라도 가져가야 먹고 살겠는데? 여기 뭐 하는 데지? 뭔가 발소리가 들리는데? 오. 주변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내 건물이 커서 누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인데? 좀비 소린가 그냥? 이게 뭐야? 무기가 없는 게 제일 크다. 사무실이라 크구나. 오, 샴푸가 돈이 되네. 담배. 자잘한 거라도 가져가자. 전선은 안 가져가도 되겠다. 아이고, 보였네? 아우, 야이씨. 나 너랑 싸울 거 없어, 임마. 아우. 아, 일어나. 이런 구석탱이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막 안에서 찾을 것 같아. 이것도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집에 가자.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아. 집에 가자. 집에 갈래. 또 죽을 수 있을 때 많이 죽어도. 어, 목재 하나 더 있다. 짧은 건가? 짧은 거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무기 있는데 왜. 왜 무기 있는데 벽돌을 들고 다녀? 무기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요. 뭐 빨리 간다고 칩시다. 근데 나또 눈앞에 있을 것 같아.
보니까 탈출구가 막 와글와글 모여있던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거든. 그럼 거의 뭐, 진짜, 진짜 아이템 한두 개만 파밍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건지. 그러면 모아지는 게, 천천히 가다가 유저를 만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 안에 누가 있나? 나 정도면 지금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늦었나? 들어가는 길이 이거 하나뿐이야? 이 앞에서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둠 속에 존재하는 녀석들을 찾아야 돼. 제발 이번엔 좀 안전하게 갈수 있게 해주세요. 어두운데 구석탱이 잘 봐야 돼. 이 자식들이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아이 미친 가는 길왜 이렇게 험악해? 가는 길왜 이리 험난한 거야? 많은데? 와, 주변에 너무 많은데? 저러면 다저 소리 쫓아가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좀비가 너무 많아. 엄마, 나 어떡해? 아, 미치겠네? 뒤지게 생겼네? 와, 나 죽는다. 야, 잠깐만, 여기 좀 벗어나자.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네. 나갈수록 더 꼬이던데? 잠깐만.
아니, 그래서 쓰고 싶은데. 저도 쓰고 싶거든요. 저도 정말 쓰고 싶었는데. 저도 정말 쓰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어그로 끌린 상태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나? 옆길이 있나? 아, 여기 철제 위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와씨, 잠깐만. 와씨, 야, 한두 마리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한두 마리가 아니야. 나 집에 어떻게 가냐, 이거. 가만히. 내 탈출구 주변에 고인물이 있을까 봐.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보내줘. 아니, 그치만, 아까 죽은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은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다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다? 좀만 기다리자. 근데 내 탈출구 주변에 엄청 많던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 마이 갓. 절로 가야 되는데 이걸 여기도 불러버렸네. 아, 나 지금 몇개 있지? 아씨, 두 개밖에 없는데. 수그리고 걸었는데 어째서인가. 나 분명히 수그리고 걸었는데 다시 또 안전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 조정해서는 오냐? 저기 눈앞에 두고 난 지금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지금 가야 돼요. 4분 뒤면은 나못 들어가. 쟤 논다. 쟤 싸워야지, 뭐, 어떻게. 짧은 각목으로 맞아.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씨, 뭐야, 저 쟤는 어디서 온 거야? 올라오겠지? 올라와. 아, 주변에 너무 많아. 아니, 주변에 너무 많아. 아니, 얼마나 기다려야 돼? 몇 분을 기다려야 돼? 좀비한테 또 죽었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완전히 빠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애들이 얼만큼 거리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주네. 물이 너무 부족해서 항의했더니 대신 다른 것들을 주겠다고 한다. 생수. 파인애플 통조림. 지금 통조림이 필요한가? 불 켜면 내가 있는 거 보이잖아. 불 켜면 저 친구들도 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근데 유리창 밖에 있을 때 내가 보이는 건또 무슨 경우고? 그럼 유리창, 불도 안 켰는데 유리창 밖에서 날 보고 들어온 애는 뭐야? 아. 빛으로 보는 시야랑 그 시야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고. 난 같은 건줄 알고, 그래서. 아, 그냥 불을 켜는 게 나았겠네. 근데 나는 주변 사람 있을까봐 그게 더 겁나가지고 안켠 것도 있어가지고. 뭐 가져갈까? 좀 걱정스러워. 이거 포만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게임을 못 하나요? 나 이제 돈도 없는데. 아, 이게 다차 있을수록 그 스태미너에 그게 된다는 거지. 영향이 있다는 거지. 한번더 해보자. 와, 이 게임 너무 어려워. 잘 만들었는데 난 못하겠다. 타르코프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이나 하겠네요. 저는 그래픽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다른 거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어려워. 나는 먹고 나서 그저 집을 가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주변에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건 너무, 너무 심해. 그건 좀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탈출구 할때 주변 경계는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살아서 싸우든가, 상대랑 뭐 맞다이를 뜨든가 할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것마저 없 그거는 고쳐야 되지 않나?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뭐야, 저한테. 좋아, 그러면 나 소박하게 이것만 들고 나가볼까?
일부러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집 주변에 저렇게 좀비가 많으면은 안전이고 뭐고. 어찌 보면 심리 활용을 또 잘했다고 볼수 있겠다. 좀비 보면 도망가는 게. 내 위치랑 완전히 다르네. 그건 같은가 봐요. 탈출구의 거리? 거리는 다 똑같이 나오나 보네. 와, 또돈 주었어? 와, 이 미친. 야, 집에 가자. 난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난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어. 가는 길에 이런 거좀 많이 줍자. 투척 무기가 은근히 도움이 되네.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제가 그 좀비를 안 무서워해서 다행이지. 이거 좀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못하겠다. 욕심내지 말자. 빈병 죽고 싶은데. 안에 있네? 아니야, 바깥에 있는 건가? 이거 왜안 주워져, 이씨. 250m. 이게 그냥 조용히 길로만 가면 좋은데.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게 문제라. 아씨.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여기 거기구나.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아, 좀비 배치는 똑같은가 봐. 이거 지금 보니까 좀비 배치가 똑같은 것 같네. 좀비 배치는 똑같네요. 전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가는 길에 재료가 보일 뿐이라서 그런 거지. 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그저 탈출구로 탈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종로 빌딩이네.
아, 누구 탈출하려다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저기 사람 있다, 지금. 확실하다. 지금 누군가 나가려다가 울린 것 같아, 차 소리. 아, 여기 다른 사람 출구인데? 돌아가자. 이 사람 거 뚫고 갈 이유가 없어. 아, 이쪽은 못 가나? 저 위를 건너서 갈 이유는 없어. 어씨, 오른쪽에 있다. 와씨. 아우 쉣이네 진짜. 아우 씨, 철은 보니까 그냥 바닥 말고 철 있잖아요. 그 위를 가면 그냥 알아채는 것 같은데? 옛날 통닭이다. 저기 사람 많네. 저기 지금 저 탈출구 주변에 사람이 많아,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그냥 가자. 모르겠다. 안에도 있네. 연습 싸움 다 보이네. 샤씨. 아우, 야, 잠깐만. 저 안에 있는 녀석들까지 알아채면 난 가야겠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보호대를 붙일까? 기껏 죽은 건데 보호대 하나 할까? 아씨, 전선 하나 만들자. 알아요. 안에 좀비 있는데 내가 싸운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 안 되겠다. 얘는 죽이고 안에서 좀 사태를 봐야 되겠어. 다른 옆길로 어떻게 가야 되지? 컨테이너 올라가면 소리 나던데. 저기 있는 녀석을 해치워야 돼. 일단 쟤네.
아니 미친 이건 또 어떻게 본 건데? 끌면 안 돼. 다른 애들 어그로 끌면 안 돼. 다른 애들 어그로 끌면 안 돼. 다른 애들. 내 거 저기 있는데. 아, 저기 있는 애들까지 오는데? 쟤 꼈어! 야, 이거 안 올라가지냐, 여기는? 올라가진다. 아니 도대체 내 탈출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탈출구 주변이잖아 소리가. 소리가 내 탈출구 주변인데. 보니까 대기 중인 것 같아. 어, 좀비야, 내가 먼저 올라가는데 네가 올라가면 어떡하니? 우와, 여기 사람이다. 저 사람 사람이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저 계단 뒤에 숨은 거 봐라, 저거. 저 자식 봐라. 자식 봐라. 어떡하지? 나 어떻게 가냐? 지금 계단 아래 숨어 있거든요. 지금 저걸 일부러 저러는 건데. 자, 드디어 탈출했다. 와, 너무 힘들어. 와, 이 게임 너무 힘들어요. 와, 드디어 탈출했다. 와, 아까 그 사람 계단으로 올라올 것 같았거든? 근데 앞에 좀비가 너무 많았어. 그 사람이 얼굴을 보여주기에는 나를 쫓아오던 좀비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도 숨은 것 같아. 아씨, 다행이다. 너무 감동이야. 내 유일한 나무는 갖고 있자. 뭐야, 벽돌은 필요해. 근데 돈이 되는 거는 많이 못 주었어. 돈안 되는데 필요한 건 여기 넣자. 이런 거 청테이프까지는 팔아도 되나? 이것만 팔자, 이것만. 이것만 팔아볼까요? 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게임 못하겠어요? 뭐야, 붕대도 팔아버렸네. 아, 진짜. 아, 좋아. 빈털터리로 가는 후련한 마음. 죽어도 상관없다. 괜찮아. 들어가서 죽어 먹지 뭐. 도망간 30 회복이라 좀 아까운데. 아니, 근데 이거 분리 못해? 아, 2개만 갖고 가자. 와, 너무 힘들어. 이 게임 정신적인 소모량이 굉장히 심해요. 공포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겠는데, 공포 게임 못하는 사람도 이 게임 절대 못해. 진짜 너무 어둡기도 하고, 일부러 어둡게 한것 같아요. 주변 유저들의 눈에 안 들키게 일부러 이렇게 깜깜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막 감마 버그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지? 핵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임. 치트키. 감마 치트키 써가지고 게임할 때. 그런 거 써서 하면은 그냥 밝은 채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사람도 잘 보이겠지. 같은 장소에 난 계속 같은 데만 나오는 것 같다. 대바대처럼 친구의식 있는 게임이면 좋겠다.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그렇지. 대바댄 처음에 만나면. 야, 이 게임 개이득이야, 이거. 어? 나한테 돈을 주려고 자꾸 여기서 나와. 어? 돈 모으라고. 같은 장소니까 돈이 계속 나오잖아. 개꿀자리네. 돈 모으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네요. 아찔하다, 아찔해. 저기까지 갈거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300m인데 맵은 왜 이렇게 커 보이냐? 갔던 길로 해서
가는 거야. 아까 갔던 길을 곱씹어. 같은 장소 같거든, 지금? 지금. 같은 장소로 가는 거 같으니까. 아까 갔던 그 길을 생각하며. 군병도 주포. 좀비 배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원래 여기 좀비 있던데. 좀비가 안 보이네? 아니, 나도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을 하면 조용히 얘기하게 돼. 아, 빈병이 반대편에 있네. 같은 행운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판은. 행운이 두번 오진 않을 것 같아. 자신이 없어. 모퉁이 있다. 아, 하필 가는 길에 회수 의뢰가 있는데? 없이. 똑같은 그림이다. 저는 여기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탈출을 하러 가는 겁니다. 와, 씨, 여기서 몇 번을 굴렀던가 내가. 또 있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암살을 했기 때문에. 아까는 늦게 가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최대한 빨리 간다. 다 무시하고. 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내 옆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여기 왜 주변에 좀비가 없지? 좀비가 하나도 없지? 누구한테 끌려간 거야? 아, 있네? 아, 근데 저쪽에 있는 애들도 올것 같은데. 했어, 차? 야, 이거 나중에 써. 이건 못쓸것 같아. 그럴 여유가 없다. 경찰차 열쇠인데?
이것도 위에 올라가서 살펴볼까? 근데 이 앞에 엄청 많았는데? 돌아가자. 아닌가? 절로 나가는 게 나으려나? 멀리서 공격하는 녀석이 있네.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말을. 가는 길에 파밍은 적투자. 사람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넌 혹시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 주변에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 한번 할 때마다 진짜 미치겠네. 와, 손 떨려요, 손 떨려요, 게임이. 와, 그래도 많이 구했다. 종로 경찰서 2층 분실물 센터 열쇠네. 종로 경찰서가 어디지? 이거 일단 가지고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 악목을 아예 주웠네. 감옥 두 개나 주웠어. 여기
합쳐지는 거 안 되냐? 따로네 이것도. 복숭아 넣어두고 잡지책 모이니까 돈이 꽤 되네. 아, 강목원 하나 팔까? 예비용을 하나 두고 예비 하나 팔고 병은 어차피 판매 불가니까 갖고 있고. 아, thank you so much. Subscribe, thank you. Thank you. 고마워요. 하이 하이. 와, 이건 진짜 비싸다, 이거. 이건 진짜 비싸다. 이게 막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닌데 야금야금 돈이 벌리네. 붕대는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니야, 붕대는 항상 소중한 거니까 이렇게만 팔자. 야금야금 잘 버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무서운 사업들 나오겠지? 20만원이구나. 올라갈수록 더 고인물들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확률상 올라갈수록 더 고인물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는 파밍을 못해. 진짜 파밍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이 밑에가. 저 고인물들이 일부러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0만원 있으니까 풀리는 건데요. 아니 그니까 확률상으로요. 확률상으로. 확률상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위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파밍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럼 그만큼 파밍하는 능력이 높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고인물들 아닌가요? 올라갈수록? 되게 잘 싸우고 잘 빼앗고 잘 파밍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위에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 아이템에 그 좋은,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좋은 게 나오긴 하지만 밑에는 그냥 야금야금 돈을 버는 거고 초보도 운이 없으면은 고인물 가득한 곳에 떨어진다고? 진짜 차이가 없을까? 확률상으로 왠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왠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 그 약간 불법 체류자한테 그 막 일반 체류자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훨씬 고인물과 훨씬 초보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건 차이가 없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특별 체류자 할 걸 그랬나? 아 한 번 더 올리고 할 걸. 옆 사람 사연 듣는 중. 이거 하고 등급 올리고 한 판 더 해볼게요. 뭔가 맵 위치가 달라지니까 오는 맛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이 게임은 진짜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네요. 합골공원에서는 위험하지만 때때로 뭐 새로운 장소다. 뭐 바닥에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와 목재 진짜 많아. 뭐야 이거.
여기는 무슨 장소지? 주유소다. 가는 길에 파밍할게요, 그냥. 주유소 입구는 어디지? 뭐야, 주유소는 파밍이 불가능한 지역이야? 완전 쓰레기 같은 곳에 떨어졌네? 식당 마트. 와, 개인 탈출구 너무 위험한 곳에 있는데? 완전, 뺑 돌아가야지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 앞에서 가도 암살을 할수 있나? 뒤통수에서만 암살하나? 뒤에만 되는 거예요? 무득. 근데 이 좀비가 죽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좀비니까 안 죽는 거겠지? 시간 지나면 일어나나? 너 혼자냐?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 거네. 아, 하지 마! 아씨. 하지 마! 사람도 무서운데. 헌옷이라도 가져가자. 헌옷 갖다 팔아야지. 근데 근처에 차 올리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어. 미안. 이게 더 놀랬어. 아까 것보다 이게 더 놀랬어. 아, 깜짝이야. 사람이다. 불 켜고 돌아다닌다. 사람이다. 빠지자. 옆으로 돌아서. 오, 근처에 사람 있다. 애들 쫓아가는 거 보니까. 어우, 사람 있는 것처럼 걸어가고 그래. 확실한 건 저기 사람 있어. 씨, 놀래라. 여기 나가면 왠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거, 저 사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건데, 나 이번에 파밍을 너무 못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파밍을 너무 못했어요. 이번 판은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보죠.
저기도 탈출구 있네. 악몽만 잔뜩 주워가네. 나한테 오는 거야? 누가 지나가서 돌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 아우 씨.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리면 안 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쟤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 쟤네가 얌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좀만 기다리자. 바로 앞이야. 아우, 쎄시네. 뭐야, 옆에도 있었어? 무서울 땐 키고 도망가야겠구나. 사람이다. 가만있어. 죽어도 괜찮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어. 나무만 잔뜩 주워가지고 지금 거의 뭐 목공이야, 목공. 죽은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다. 비싼 무기 들고 있네, 저 사람.
아, 저 사람. 좀비가 한두 마리 모이는 게 아닐 텐데, 여기가. 구급차 문을 열었어. 와, 저 사람 파밍을 얼마나 한 거야? 이야. 와, 저거 진짜 세다. 저 무슨 무기야, 저거? 한세방 맞으니까. 사방 때리니까 죽는데? 야, 이거 재밌다. 나 죽어도 상관없어서. 야, 재밌다. 도망간다. 아, 도망갔어. 여기서 싸워주지. 아, 저 위에 올라갔다. 뭐 먹는다, 먹는다. 피 없어서 뭐 먹는다. 점프, 점프, 피했다. 다시 돌아왔어. 오, 좀비 따돌린 거야? 아니, 내 소리 들리는데? 싸운다. 오, 저 사람, 잘하네. 어, 저 사람 뒤쪽으로 살짝 가가지고, 선물이나 주고 갈까? 어차피 지금 거 줘도 상관이 없어서. 저 사람 왠지 대기 깔것 같아, 내. 내 탈출구 앞에서. 어떻게 가지? 근처에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네. 죽어도 돼요, 어차피.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서. 강목 두 개라. 뭐지? 누가? 아씨, 이 새끼. 조용히 관전하고 있는 나를. 자냐? 내가 지금 피가 없어서 너한테 맞으면 잠시만요. 저한대 맞으면 뒤진다니까요. 저한대 맞으면 죽어요. 한대 맞으면. 봐봐, 내 탈출구 어딨어? 아니, 나이씨. 6분 안에 들어가야 돼. 7분 안에 들어가야 돼. 여기 탈출구도 못 찾은 사람도 있네. 지금 뭐돈될 것도 없는데. 와, 여긴 좀 탈출구 치곤 안전하다. 막혀 있어서. 어, 뒤에 사람인데? 응. 응, 나 갈게. 아까 그 사람이야. 아까 내 앞에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에임 안 맞음. 맞으면은 풀리는 건가? 네, 나를 발견하고, 아까 나본것 같았어. 분명히 아까 이렇게 봤잖아요. 뛰어내리는 소리 들렸잖아요. 그거 보고 옆으로 갔는데, 내가 올걸 알고 있었어.
아니 이게 뭐야? 홍수가 나면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위원회에서 내게 이재민 몇 명을 책임지고 돕든가, 아니면 구호품을 기부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들구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붕대는 많으니까. 근데 개인용 응급 키트가 없는데 애초에? 그럼 이것밖에 못 하잖아. 애초에 응급 키트가 없어. 한번 올려봅시다. 특별 체류자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특별 체류자까지 가고 한번 돌려볼게요. 아, 잠깐만.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가진 건 별로 없어서. 쓰레기 진짜 폐지 줍고 있네 나. 진짜 가방에 쓰레기밖에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갑시다.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 좀 보고 가서 잃어버릴 순 없어. 가서 내 아이템 잃어버릴 수 없어. 좀 봅시다. 어우 더워라. 봅시다. 탈출만을 목표로. 이거 근데 진짜 최대한 싸움을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뒤통수 때리는 것도 재밌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하는 사람이나. 나오는구나. 고마워, 나무. 고마워, 나무. 나 분명히 등급 오른 거 맞지? 왜안 돼? 왜안 열려? 뭐야? 왜안 열리죠? 아, 됐다. 아까 갇혔던 곳이네. 어우, 여기 병 엄청 많다. 공룡 탈출구는 이제 아예 쓰지를 못하네? 공룡 탈출구 쪽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 너무 악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사람인가? 후레쉬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아까 내가 나 출발했던 거이구나. 한 바퀴 돌아왔네.
미친놈이 쫓아왔어? 거의 껴있어라 임마. 쟤 지금 껴있는 것 같은데? 아, 싸울 수 있어요. 맞아. 한번 보려고. 안 나오네? 오씨, 깜짝이야. 근처에 불빛 반짝반짝 하길래 사람 있는 것 같더라니. 일단 사람 있으니까. 쟤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강목이던데. 아, 나 반대로 가고 싶구나. 아, 쟤한테 털리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도망가는 게 패시브라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망가는 게 패시브라. 아니, 나무는 왜 이렇게 많아? 좀비가 쫓아간다. 저기 사람 있나 보다. 올라가서 쫓아간다는 건 있다는 소리. 불 켜고 다닐 수가 없네. 잠깐의 찰나에 그 불빛도 들킬 수가 있어. 내가 발견한 것처럼. 아이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우와, 저기 사람 있다. 쫓아간다. 파밍을 거의 못했지만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일단 주변에 사람 두명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두명 있는 거 같거든요?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걸두 명을 봤어. 오, 청테이프 게이득이네. 두 명이 있어서 함부로 불 켤 수가 없다. 난 빨리 나갈래.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파밍을 하고 싶어. 됐다. 자리가 안 좋으면은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방금 그 주변 자리 너무 안 좋았어.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어? 뭔 소리지? 뭐지?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잠깐만, 이거 뭐, 잠깐만. 뭐. 하는 냄새는 안 나는데? 아니, 조명은 괜찮거든요? 잠깐만. 콘센트에서 나는 소린가? 위험한데? 콘센트면 위험한데? 잠시만요. 조명에서 난 건가? 뭔가 팍 하고 튀는 소리가 났어. 나 무서워. 나 조명 쪽에서, 이쪽에서 났거든요, 소리가? 왜 콘센트가 여기 있어? 소리 난 것 같은 콘센트 방금 껐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가운데 조명. 안 그래도 가운데 조명 바꾸려고 했는데. 솔직히 좀 불량품 같아서 찝찝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냥. 깜짝 놀래라. 잡지책 팔까, 그냥? 잡지책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투청무기 개많네. 거의 진짜 빈병수거. 이제는 팔아도 될 것 같아. 아니, 잡지가 방어구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만 팔자. 근데 청테이프도 있어야 되는데. 만들 거면. 잡지 두고, 청테이프 하나 두고, 이렇게 팔자. 돈은 이렇게 야금야금 버는 거야. 상인 열렸. 그러네? 여기까지 열렸네? 연막탄. 신발. 앉은 채 조용히 달리기. 와, 15만원이야? 아니, 총 살 수 있네. 15만원이나 되네? 근데 이거 산 사람 있을 것 같아. 근데 총알이 없다. 근데 총알이 없네. 총알은 안 파네.
총은 지금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사서 쓴 게 이거구나. 아까 그 남자가 갖고 다닌 거 이거야. 아까 그 내 뒤에 있던 사람 갖고 있는 무기 이거였어, 이거. 비싼 무기였어. 몽둥이 하나 사볼까? 나이프. 강 이거! 그, 아까 칼로 찌르던 놈들은 이거 사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고. 이거 하나 사보자. 정말, 정말 내 가방이. 제 가방이 너무 창피하네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막판 해봅시다. 근데 사람 때려 죽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에임도 어렵고, 그건 있었으면 좋겠다. 좀비랑 싸울 때. 정말 희미하게라도 실루엣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희미하게. 사람도 어둠 속에 있으면은 눈이 적응하면은 형태가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좀 근접으로 다가오는 좀비는 희미하게라도 보였으면 좋겠어. 실루엣이라도 떴으면 좋겠어. 공포 게임이 따로 없네. 아! 여긴 어디야? 앞에 들어가 볼까요? 왕년인데 왜 거? 근데 이거 왜 신발 안 신어지냐? 빛이 개이득이 때? 장갑다. 돈. 문. 와, 나 이거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빛이 있는 곳은 가기 싫다. 사람한테 들킬까봐 겁나. 아! 깜짝이야. 어허. 아, 깜짝 놀래라. 이런 것도 죽는 게 낫겠지? 나무도 팔면 돈이 되더라고.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일단 오는 길에 좀비 못 만났으니까 돌아가자. 공룡 탈출구. 가 바로 옆에 있네? 잠깐만. 이런 경우라면? 주변에만 살짝 돌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 부분?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11분이나 있어야 돼. 계속 존버하는 것도 좀 그런데. 어우, 여기 나가면 안 되겠다. 신발도 좋은 거 신었는데. 숨차하네, 근데. 아, 그냥 갈까? 개인 탈출구로 가볼까? 가는 길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욕심인가? 아니 미친 사람이야. 와, 복귀야? 미친놈인가? 뭐야 저거? 어디서 들킨 거지? 와, 나 좋은 거 주웠는데 다 털렸네. 와, 씨, 뭐야? 저 도끼는 어디서 난 거지? 뭐야 저게? 어디서 날본 거지? 그냥 건물 안에 가만히 숨어 있을걸. 오, 도끼는 처음 봐요. 오, 씨, 공포 게임이 따로 없네. 저 사람 날 어떻게 알았냐? 나 못 봤는데. 아, 진짜 산 무기 한 번을 써보지 못하고 이게 뭐야. 아니, 7,000원짜리 한 번을 못 쓰고 이게 뭐야. 허무하게 신발이랑 장갑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안 잃어버린 게 어디야. 근데 죽은 사람들 보면 이걸 많이 입고 다니더라. 자기가 더 버텨가지고 사람 죽이겠다고. 한 번만 다시 사볼까? 아니, 죽어도 상관없는데 무기 한 번은 써보고 죽고 싶어. 엉망이나 한번 써보자. 나 잡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의미로 엉망이는 드릴게. 너 지금 병도 털린 거야? 병 털린 상태에서 죽어서 그런가? 병도 좀 털린 것 같은데. 와, 자린 되게 좋았는데. 진짜 마지막 해볼게요. 일단 화가 많은 사람이 이 게임 절대 못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를 말하면 화가 많은 사람은 이 게임 못해. 좀 침착한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격 급하면 이 게임 못하고요. 평소에 1대1 싸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할만하다.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성격이면 이 게임은 못하고. 그래, 차라리 듀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다, 듀오는 뭐 빨리 죽어도. 근데 그러면 듀오면은 살리는 기능도 있나? 그 배그처럼? 배그처럼 살리는 기능도 있나요? 뭐 여기 다리 꾸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 스태미너. 이거 다른 사람 못 먹게 내가 먹자. 내가 먹어. 죽어도 죽어도 내 거야. 와, 또 돈이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헉, 위스키 비싸겠다. 금융 탈출구가 근처인데? 아, 낙원상가. 탈출구는 다 낙원상가 안에 있구나. 이거 그냥 공용 탈출구에 존버하는 사람들. 공용 탈출구도 비슷하겠지? 기다렸다가 뒤통수 치려는 사람들 많겠지? 공룡은 아마 개싸움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개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듯. 최대한 공룡은 피하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라고 하기엔 내가 먹은 곳이죠. 바보 같은. 방금 내가 먹었던 곳인데. 방금 내가 먹은 곳이잖아. 멍청아. 플래시 안 꺼지는 버그 뭐야, 방금. 누르는데 플래시가 안 꺼져. 통조림. 심장 쫄려 게임이. 아니 근데 또 도끼 든 사람 있잖아.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때린 거야? 그럼 휘둘렀는데 내가 맞은 건가? 에임 실력이 좋네. 나 하나도 안 보였는데. 쫓아온 건 그렇다 치자. 한대 그냥 바로 맞았어요. 아니, 이 게임 이거 맞냐고?
여기가 불빛이 많아서 의외로 다른 사람한테 잘 들킬 수 있거든요. 오휴. 46,000원? 미쳤다, 씨. 이번에 진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위스키 46,000원이야. 알았어, 맞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해. 오호. 사람이 있다? 파밍은 그만두고. 오씨, 깜짝이야. 너무 안 보여. 아, 어떻게 가지? 여기 갔다가 들킬 것 같아. 누가 지나갔던 길은 맞아. 쫓아오나? 잠깐만요. 나는 도망을 칠 수 있다. 위치를 알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기다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본 것만 두 명인데. 아, 하필. 하필 내 탈출구 주변이야. 아, 깜짝이야. 거지 시뮬레이터인가요? 예,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아씨. 기능이 뭐야? 스태미너 4회복? 내가 먹을까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 어, 이거 아니야. 뭘 갖고 있니? 뭔가 근처에 있는 것만 확실한데.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거 봐라. 나 뒤통수 칠라고 저거. 별로 안 좋았어. 아! 됐다. 와, 나 지금 위스키 두 개. 위스키 두 개야, 위스키 두 개. 어, 저거 할 때가 제일 심장이 떨리네. 46,000원짜리 두 개. 저 친구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촉 테이프는 안 합쳐지나? 안 합쳐지네.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제작을 뭐 할 수 있는지는 못 봐요. 꼭 들어가서 봐야 돼? 그래야 뭐 팔고 안 팔고 구분할 수 있지 않나? 그걸 보여줘야 내 등급에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물품을 팔고 안 팔고를 하지. 나중에 들어가서 봐가지고 아 저거 주웠는데 다시 파밍해야지 하다가 또 까먹어가지고 아 저거 다시 파밍해야지 막 이러면은 계속 무한인데? 지금 제작대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테스트라서 아껴봤자 소용은 없겠다? 솔직히. 어차피 다음에 시작할 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정테이프까진 팔까, 그냥? 어, 어차피 초기화 될 거 아니야? 붕대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맞네. 이대로 팔아볼까요?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와, 쭉쭉 오른다. 26만 원. 캬.
재밌었어요, 이 게임. 근데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긴 하는데 그건 좀 그래. 뒤통수 맞을 때 기분은 너무 나빠요. 이거 뒤통수 맞는 거는 좀 기분 나쁩니다. 그 기분 나쁨을 견디고 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추천할게요. 게임은 그래도 그래픽이나 이런 건 되게 잘 만들었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게임이 쉽게 고이는 게임이라 모르겠네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맵을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스토리 모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그게 뭐지? 레포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면은 맵 정말 구경하면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하우징이나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전체 지도. 아, 이런 거 누르면 다 이렇게 들어가지는구나. 클릭해서 들어가지는 게 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도 뭐 테스트 겸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게임 재밌네요, 그래도.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기분 나쁨은 좀 그러네. 전투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출시되면은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 출시되면 한번 해볼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